아니거든요. 진짜 우연이에요. 4월이를 줄여서 샤리거든요. 그럼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스트레이트 한번 이렇게. 네.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나는 외로워. 애써 좋은 사람. 학창 시절들은 다 대구에서 보냈었고 인터넷으로 막 영상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 뭐 후기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아 서울에 저런 문화가 있겠구나 막 상상하면서 대구에도 있대. 그래서 말씀하신 헤비나 인디 밴드들도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거 막 스케줄 찾아다니면서 좀 보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네요. 서울에서의 마인드랑 완전히 달라요. 이때를 놓치면 진짜 평생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인들의 소름이라는 것을 일찍 내고 그 이후쯤에 이제 대구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러 와준 거예요, 그때. 근데 진짜 연락을 서로 정말 안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그 보러 와줬는지 약간 그때 되게 민망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잘 지내니 친구들 좋은 날들이 있길 바래 비슷한 거라도 반에서 조금씩 유별난 애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. 그림 잘 그리는 애들, 춤 잘 추는 애들 이런 애들이 보이는데 그 무리를 보며 동경하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왠지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싱어송라이터 천미지 씨랑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내가 기타 칠 테니까 너가 베이스 쳐 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딩가딩가 이렇게 했었던 저희 추억이 있죠. 고등학교 때는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입시를 준비하다가 그때의 그 재밌음을 잊지 못하고 결국 서울로 와서 둘 다 음악을 하고 있네요. 미지야 뭐 곧 보자. 수잔 뭐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. 그럼 맨날 받는 사람처럼 아니거든요. 진짜 우연이에요. 수상을 아직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뭐 아 뭐 아직도 전 부족하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. 어떨 때는 예 뭐 또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뭐 제가 상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. 그리고 제가 되게 운 좋게도 그런 수상을 한 앨범을 많이 가지게 됐구나라는 건 앨범을 만들고 이후의 일이니까 이제서야 조금은 내 음악하고는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제 책장이 한 칸에 이렇게 쌓아놨어요. 네 개가 있어서 네 개를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쌓아놨어요. 아 진짜 민망하다. 혜원님하고는 혜원 씨 하나, 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. 나머지는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도 얼마나 사이좋게 나눌 수 있게 두 개를 주셔가지고 아 진짜 민망하네요. 좀 옛날 얘긴데 그죠? 친구들이랑 밤에 카페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저의 에이전시에서 파블로님이 연락하고 싶으시다는데요? 그래서 에? 뭐죠? 그럴 리가 없는데요? 그래서 이제 타블로님이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뭐냐?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타블로님인 거예요.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고 저에게 기대하신 게 있었으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. 녹음하러 가기 전에도 막 아침부터 막 이렇게 마이크 열어놓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노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해본 것 같습니다. 비속어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. 그 곡에는 저는 되게 필요한 어떤 슬랭이라고 할까요?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. 나름 저도 해방감을 느끼면서 올 가을에 EP
In Drive라는 앨범을 냈고요. 곡수도 가볍고요. 메시지도 되게 가볍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전에는 앨범 컨셉이 되게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1집은 좀 자아나 되게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고 2집은 그 자아가 사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고요. 그리고 3집은 그 자아의 어떤 자아가 세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랄까 우울감 같은 걸 많이 담았었거든요. 그래서 3집은 의외로 되게 폐쇄적으로 만든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즐거웠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즐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와서 이번 앨범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아, 내가 지금 현재를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과 앞으로는 좀 더 나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앨범 제목을 만들었고요. 저도 막 누구 차에 타는 건 좋아하는데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누가 태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곡이 각자의 개성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내기가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굳이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. 그런데 뭐 조금 더 그냥 자랑을 하자면 저희 밴드 멤버들이 다 함께 만든 사운드예요. 저 스스로도 저의 고삐를 많이 풀고 다른 멤버들 제가 되게 많이 믿으면서 한 작업이어가지고 그런 밴드 사운드에 좀 편안하게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라이브는 앨범이랑 동명의 이름이니까 들으실 거고 외로워는 그냥 타이틀이고 가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실 거다. 너만큼은 성공개 곡이니까 이미 노출이 되어 있으니 괜찮다. 근데 이제 내 곡을 다 빛나게 하려면은 레슬링은 지금 아무런 마케팅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것조차도 마케팅이다. 왜냐하면 음지의 서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. 이 곡은 뭐지?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녀석이 바로 레슬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야? 레슬링? 꿈을 꾸고 만든 노래인데요. 그 링 위에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막 맞고 있는 꿈이었어요.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면서 막 꿈을 꾸다가 깨서 마음이 너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되게 이른 새벽이었거든요. 그때 그냥 그 감정 같은 거를 남기고 싶었어요. 비트 찍고 기타도 이렇게 치면서 그 나레이션은 그때 밤에 이러던 거를 녹음을 썼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자다가 깨서 아, 나 이 꿈 꿨어 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는 제가 다시 녹음을 할 수 없는 뉘앙스더라고요. 넌 누군가에게 저희 팬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샤리거든요. 4월이를 줄여서 샤리거든요. 그래서 샷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서월 밴드가 정식 명칭이 맞는 것 같고요. 저희 너무 웃겨요. 어떨 때 보면 그냥 겁나 웃긴 자매들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서로를 엄청 웃겨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리허설 끝나거나 뭐 합주하거나 이럴 때 다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좋아요. 전 너무 좋아요. 처음 얘기해보는 것 같아요. 비추얼스 프로맨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. 그것도 제가 2집 때 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? 제가 그냥 연락 드려봤고요.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. 그래서 2집, 3집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조금은 이제 친구가 된 것 같고요. 비주얼스 프롬의 감독님이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김혜원 감독님하고만 작업을 했었어요. 진수 감독님하고는 오며 가며만 계속 놀기만 놀고 그래서 진수 감독님이 이번에 나도 할래 하시면서 드라이브를 네 편을 다 진수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몇 년을 일하면은 조금은 서로가 보이잖아요. 친구지만 일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지만 친구인 이런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복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사이고상에서 상대를 되게 웃기고 싶어하는 이상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한때는 그걸 공식 계정에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제가 마음을 다잡아서 김서월 트위터 계정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.
최근에 또 신기한 스스로의 인사이트는 제가 뭐를 홍보성으로 올리면은 정말 귀신같이 좋아요를 안 누르세요.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. 한번 많이 들어주세요. 이런 거는 이제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시더라고요. 10월의 일상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올리면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아, 그 비즈니스 톤을 약간만 가볍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비 맞으면서 공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이러다가 진짜 비가 오니까 막 이러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귀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공연하다가 뭐 비도 맞았어 이러는 그거예요? 어떡해. 저희들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. 아 너무 또 트위터 같은 얘기를 했나? 요즘은 트위터는 안 하고 인스타그램만 하는 추세고 인스타도 피드를 딱 깔끔하게 해서 인스타 스토리에만 그런 걸 올리는 그게 요즘의 예술가들의 추세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기엔 너무 많은 걸 했어요. 이미 너무 많은 거를 세상에 그 저질러버려서 당분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걸로 내가 저지르는 트윗 그렇죠. 올해 연말 콘서트를 준비는 해놨는데요. 꼭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. 제 음악을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도 잘 지낼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요. 또 만나요. 깔끔하게 잘 못하겠는데요?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.